저는 오늘 스가랴 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합니다. 본문에 보면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웁니다. 스가랴야,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금등대, 순금등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금등대 좌우에 많은 기름병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스가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순금등대는 바로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믿음의 사람, 의의를 행하는 사람, 소망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순금등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보느냐? 예, 스가랴가 말합니다. 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지금 오른편에 한 감람나무가 있고 왼편에 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를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정복당해서 노예와 종으로 지금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스룹바벨, 이 사람은 다윗의 가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왕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스룹바벨이고, 한 감람나무는 누구냐? 한 감람나무는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쪽에서 한 기둥을, 한쪽에서는 한 기둥인데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되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스가랴에게, 야, 이렇게 많은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합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 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린 것,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그 칙령이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왕의 1호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저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모든 기술자, 목공, 또 돌을 다듬는 자, 또 모든 기술자들을 5만 명을 바벨론 나라에 있던 바사 나라 고레스 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들을 5만 명을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명을 내려서 그를 보냈는데 16년 동안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의 돌 하나 옮겨놓지를 못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전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고급 인력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해모로 되지 않아 눈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그들 앞에 있는 산더미 같은 장애물들이 어떠한 것도 성전 짓는 데 장애물과 모든 불가능한 것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요 필라델피아 별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 정말 예, 딴 데 가야 거기는 노란자가 없습니다. 여기 다 지금 보면 예, 필라델피아에 예,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고난받고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저들이 종과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 시대가 300년이요. 300년 동안 아스루가 세계의 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를 망가뜨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등장해가지고 한순간에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정복을 하고 바벨론 나라의 70년 동안 이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종과 노예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한순간에 예, 무너뜨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을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왕궁에 1천명 바벨론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1천명을 모아놓고 왕궁에서 술파티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 이 벨세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친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기병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 가져와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그 성찬 도구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함께 파티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세살 왕의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벨세살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술을 들고 자 바벨론을 위하여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왕궁 오른쪽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그냥 큰 예 거의 한 3m 되는 예 붓글씨 같은 붓을 들고 하나님이 손으로 씁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 1천명이 파티를 하다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벨세살 왕의 넓적다리가 다 후들후들하였다 그랬습니다. 저게 뭐냐?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시니 뭐냐 하니까 모든 술객들도 모든 점쟁이도 바벨론 나라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여 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데리고 오면 메네베네 대겔 우르바신을 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오늘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심판하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나라 바벨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밤은 하루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밤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모든 날짜 날짜마다 한 날이 지나갈 때에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나라도 밤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밤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개인도 밤이 있고 나라도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스룹바벨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아니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 때에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말고 세상을 추구하는 대로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 바로 그 부자가 그 밤입니다. 마지막 밤, 그것이 부자에게